전동 킥보드 두 명이서 같이 타도 괜찮을까? 요즘 거리에서 부쩍 많이 보이는 이것 바로 공유 전동 킥보드입니다. 대여와 반납이 간편한 데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빨라 젊은 층들이 애용하고 있죠. 하지만 인도를 쌩쌩 달리며 행인과 부딪힐 뻔한다거나 때로는 달려서는 안 되는 곳을 달리기도 하는 등 도로의 무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인끼리, 친구끼리 함께 타고 가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1인용으로 알고 있는 전동 킥보드, 두 명 이상 함께 타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두유노우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일종인 전동 킥보드.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를 빌려서 타본 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여 과정에 운전면허증 인증 단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달려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분류 기준과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바뀌게 됐는데요. 우선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도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은 생겼는데요.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도로 달릴 수 없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2명 이상 탑승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현행법상 기준을 설명하자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승차 인원 제한이나 벌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12월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이라든지 처벌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네요. 아무튼 전동킥보드의 정원은 한 명이고 그 이상 탑승하면 킥보드에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운전이나 멈추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위험하니 두 명 이상 탑승하지 말아야겠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가면서 해마다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헬멧 등 안전장치 없이 탑승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때로는 즐거움을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도 하죠. 이렇듯 위험한 상황은 늘어갔지만 도리어 규제는 살짝 느슨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당신의 안전한 전동킥보드 탑승을 응원합니다.